이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좀 찾아가려면 좀 길게 많이 보셨어요? 본 적은 있어요? 저 어릴 때 두 번 정도 본 기억이 있어요. 아, 20년 중에 딱 20년 두 번? 중에 두 번. 10년에 한 번 보셨네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 현대무용이라는 걸 한번 접하게 됐는데 다리 찢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아, 이건 내 적성이 아닌가? 네. 살짝 조금만. 그래서 마지막에. 아~ 혹시 예명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빠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제 이룰 수 있으니까 이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먹다 보니까 진짜 쌓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모으고 보니까 어때요? 근데? 뭘 얻은 거야 지금? 원샷 한번 얻은 걸로. 미래 부인께 한번 살짝 영상편지 살짝. 내가 기꺼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쓰레기만 묻힐 수 있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모았으니까. 아, 고생했네요. 아,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매력타는 숨은 매력을 공개합니다. 이번 코너는 해볼라고. 자, 누구부터 보여드릴까요? 저요. 스무스하게 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무스 형 카드 맛을 하는 걸 종종 봤는데 저 굉장히 놀랐어요. 아, 진짜. 잘해. 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시니까요. 의미 다 전달.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는 말이 오늘 의상도 마술사처럼 입고 오세요.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마술에는 또 민영아 빠질 수 없죠. 작가님을 선택. 모시겠습니다. 민영아, 의자를 앉으셔도 편하게 앉으셔서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어 뭐가 있어. 우선 카드를 보시면요, 시중에 파는 카드입니다. 좀요? 카드 좋아. 네, 카드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카드를 보시면 일반 카드. 그렇죠, 뭐 일반 카드겠죠. 그냥 카드예요. 뭐 네. 아무 책이 없는 종이 카드입니다. 자, 우선 카드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있어. 자 이렇게 섞겠습니다. 자 카드를 보시면 3 다이아죠. 빼서 중앙에 이렇게 훅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신호를 주면 3 다이아는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예. 한 장이에요. 확인해 보시죠. 한 장인가요? 자, 그러면 위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셨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신호를 주면 3 다이아는 사라지겠죠. 자, 여기서 신호를 주면 3 다이아는 올라오게 됩니다. 진짜 신기하시네. 딴 거 그러면 또 제가 딴 걸로 에이스 네 장 있죠. 자, 보시면 다이아 그리고 클로버 그리고 스페이드 그리고 하트가 있습니다. 하트. 자, 카드를 막 무작위로 이렇게 섞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보시면 카드가 맨 처음 카드가 뭐죠? A 다이아입니다. A 다이아.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카드를 그대로 뺄게요. 네. 뺄게요. 네. 그리고 맨 뒷장에서 카드를 한 장 갖고 올게요. 이 카드가 뭐죠? 하트. 하트죠? 하트, 에이스 하트. 자,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그대로 뺄게요. 자, 이제 빨간 거 두 개가 빠진 거죠? 그렇죠. 빨간 게 밑에 게 뭐가 있었죠? 다이아. 밑에 다이아. 다이아와 A. 하트가 있었죠? 네. 다이아는 뭘 뜻하죠? 다이아요? 다이아는 보석. 보석이죠. 그럼 또 하트는 뭘 뜻하죠? 사랑. 사랑이죠. 그럼 이제 관객분께서는 사랑과 돈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걸 뺏어오겠습니다. 욕심쟁이. 자, 손 뒤에 잡고 있어요. 신호를 딱 주면 제 손에는 다이아와 뒤져보세요. 네.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많이 준비하셨네. 야심차게. 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섞겠습니다. 잘한다. 아, 능숙하네. 잘한 거 아니에요? 자, 마술사로 전체. 스톱 해주세요. 스톱. 뽑아주시고요. 확인해주세요. 전 안 뽑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카메라에 여기 한번 해주세요. 확인하셨나요? 네. 잠시만요. 확인하시고 가려서 테이블 위에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됐죠? 제가 카드를 못 봤어요. 네. 하지만 저는 터치를 하면
이게 무슨 카드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요? 아 진짜? 저도 못 갈게. 무작위로 스톱에서 뽑아 그대로 뽑아줬습니다. 그죠? 뭐 표시돼 있는 거. 그죠? 뭐. 자, 실례지만 터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 느껴졌어? 느껴졌어? 일단 우선 옷에 다이아 모양이 있네요. 오. 그리고 저 앞에 모니터가 세 개가 있어요. 오. 그러면 다이아 3. 우와. 우와. 어떻게 했지, 이거는? 어느 정도야?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스트. 끝판왕. 엄청 끝판왕이. 끝판왕. 기대됩니다. 스톱을 해주시죠. 확인해 주시고요. 전 뒤돌아 있겠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네. 가려주시고요. 자. 네,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 그대로 올려주시고요. 자, 카드를. 신기해, 신기해. 한 번, 두 번 섞을게요. 그리고 또 우심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섞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자, 우선 카드를 반으로 나눌게요. 자, 카드 후보가 다섯 명이 있어요.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네. 그리고 카드를 자, 무작위로 이렇게 섞을게요. 다섯 개를. 자. 네. 관객께서 뽑은 카드가 몇 번째 있는지 think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 영어 좀 했어. 웬만하면 영어 안 나오는 중. 자, 잘 보세요. 10 하트가 있고요. 그리고 4 하트가 있고요. 그리고 6 하트가 있고 그리고 에이크로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5 스페이드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카드는 접고 카드가 몇 번째 있었죠? 세 번째 있었죠? 그럼 제가 카드를 무작위로 섞어서 하나 뽑을게요. 이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요. 아닐 줄 알았어요. 뭐예요? 그럼 카드가 몇 장이 남았죠? 네 장이 남았죠. 그죠? 네. 하나, 둘, 셋, 네 장. 맞죠? 네. 네. 하나, 둘, 셋, 네 장입니다. 네. 네. 그러면 카드 한 장을 잡아서 날리겠습니다. 그럼 카드는 한 장, 두 장, 세 장이 됩니다. 날렸어요. 진짜 어디 갔어? 날렸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기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아니야? 자, 이제 그 카드를 어디서 또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아, 나왔네요.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께서 뽑은 카드는 우와! 우와! 진짜. 맞나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와, 진짜 엄청나네요. 진짜 너무 잘하세요. 최고 이제 리더가 이제 완전 딱! 와, 스타트가 리더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자, 지금까지 무스의 아주 쪼였습니다. 멋있네요. 아, 멋있다. 무스 형 마술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뭐 저는 뭐 조그만한 뭐 동전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짜잘하고 짜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수준이 있었네요. 네. 수준 있죠. 멋있었어요. 뭐죠, 근데 이번엔? 버핏은 제가 듣기로는 지코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뭐 사실 성대모사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해서 제가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모창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그런 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찔하게 뻗은 곡선 나 바로 기절한 이 디스석션 무작정 부담 주는 멍청이들 사이 넌 빈틈없는 복서 나의 올리비아 허세 능력 있어도 허세는 없는 그 성품과 적절한 볼륨감 I wanna hug and kiss it. 캐슬 따라 캐슬 하나야! 호우야!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넘어가나요? 좀 짧고 이제 호우 씨께서 한번 네. 누구죠? 누구를 할까요? 저희 이건형 개인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형 개인기를 뭘 준비했나요? 역시 네, 메인보컬답게.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메인보컬답게. 네, 메인보컬답게 축구를 좋아하네요. 축구를 좋아하셨네요.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선주 씨, 축구. 아, 제가 네. 축구 준비했는데. 준비됐나요? 네, 아, 또 준비가 됐군요. 네. 이거 여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축구 이제 개인기라고 하면 뭐 이렇게 트래핑 뭐 이런 거 있어요. 가볍게 네 트래핑 살짝 한번 가볍게 워밍업식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워밍업으로 살짝 무릎 뭐 이런 거 살짝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 예, 부드럽네요. 네, 이렇게. 네, 요, 요 정도 트래핑은 뭐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하시니까. 아, 저 이제 다른 거. 뭐 저희 이 정도 분명 이 감독님 계신 분들 중에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 조기 숨겨 계실 거예요. 숨겨진 능력자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라는 보시죠 이거. 네, 보이시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다음 거는 전문 용어로 이제 저글링이라고 하죠. 이제 공을 쳐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다시 한번 치는 그런 고급 기술이에요. 이거는 고급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하! 아니야, 원래 이게 아까 두 번 했잖아요. 이게 쉬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고. 사수지 같은데? 트래핑 아시죠? 흔히 말하는 이렇게 몸으로 받는 거. 한번 살짝 누가 생각보다 잘 안 돼. 이렇게 던지 이렇게. 아, 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달라고. 아니, 살짝 서로 주고받고 가슴 트래핑 기본적인데 가슴 트래핑 살짝 보여 드릴게요. 주고받고 하는 거 안 되나요? 자, 오면 가슴 갑니다. 아, 사이드요. 유격하시면 잠시만요. 이런 얘기 나왔어. 가보겠습니다. 가슴 트래핑 가겠습니다. 자자. 더맨더머. 저기요.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원 도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 네. 어, 제가 한번 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오오오오 물개인데요? 오, 더 잘하시는데요? 아, 더 잘하시는데. 축구에서 이 트래핑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 제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이제 개인기. 형님을 제가 한번 프리킥 찰 때 그거 한번 살짝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프리킥 프리킥 프리킥. 자, 프리킥 상황이에요. 프리킥 2대2입니다. 공을 놉니다. 후반 44분이죠. 네. 후반 44분 제일 네, 2대2. 축구는 후반 44분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2대2. 그리고 추가 시간 없고요. 표정. 아, 똑같아. 비장하죠? 네. 자. 자.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옆모습 이게... 타는 거, 참고, 옆모습. 옆모습을 느린 화면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이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못하진 않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권희 씨. 네, 공, 네. 네. 다음, 권희 씨가 누구를 지목할 건가요? 아, 조타 씨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네, 성대모사랑 그다음에 아크로바틱 두 개를 준비했는데 우선 아크로바틱 먼저 볼까요? 아, 네. 아크로바틱 괜찮아요? 네. 먼저 멋있는 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우긴 것부터 하고 멋있는 거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아니, 아무, 네. 아, 뭐. 네, 가다라게. 아, 이 말씀하셨다. 아, 오! 마이크 잠깐 떼고. 빨리 떼세요. 아, 이 기술은요, 네. 벨트라는 기술인데, 벨트에서 약간 변형된 기술입니다. 자, 그 끝나고 오시죠. 바로 이제 비스트의 용. 네, 윤두준 선배님께서 하신 네, 황수경 아나운서 네, 님을 네, 따라 끝나고 바로 해주시면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됩니다. 자, 시작. 오! 바로! 네, 잘 봤습니다. VJ 특대 황수경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좋다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짧고 굵어요. 예. 네. 자, 다음. 다음, 누굴 지목하신 건가요? 다음은, 네. 허준이겠죠? 네. 네. 허준씨. 아, 허준군. 뭘 준비했나요? 네. 저는 까마귀 흉내.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어떻게? 도라에몽. 네, 성대모사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 뭐부터 하시겠어요? 도라에몽부터. 네, 아, 네. 표정 굉장히 비장하네요. 네. 표정 도라에몽 네. 표정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 친구야! 아, 친구야. 목이 안 좋아하고.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요. 장난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저기 피치가 올라가는 진행,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네,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친구야! 아, 오늘 비스듬합니다. 진짜 비스듬해요. 자, 바로 까마귀, 바로 까마귀. 까마귀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 긴장돼서. 괜찮아. 살짝 당황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톤.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허준 씨. 아, 네. 자, 준비. 도라에몽 아니에요? 도라에몽 아니에요?
어, 나왔네요.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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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넘어 안 돼, 안 돼. 넘어갑니다.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음. 대원씨입니다, 대원씨. 굉장히. 대원씨, 뭘 준비했나요?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잠수를 접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오랜만에 잠수로 한번 특기를 적어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영상을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영상도 숙소에서. 직접 준비를 네. 하셨다고. 네. 아, 자, 그러면 준비된 신이니까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봐봐. 시작. 자, 이제 1분. 머리 앉는 거 아니야? 공기 공기 나왔어. 머리 앉는 거 아니야 이거? 몇 초였죠? 13초. 아, 근데 이게 해명할 게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상황이 문턱에 이렇게 가슴을 누르고 있고 코마개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개인기 하나가 있는데. 저 또 풍선을 아~ 다 폐활량에 관련이 돼 있네요. 어, 네, 제가 폐활량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선수도 한번 뛰어봤고요. 몇 킬로요? 800m? 800m가 장거리인가요? 아, 장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뭐, 800m 나르니까 장거리가 중장거리 아니죠. 뭐 한 3살 때인가 봐요. 그때 그렇게 따지면 되게 장거리긴 한데. 네네. 800m가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그럼 뭐 어떻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네. 빨리 해서 터뜨리기. 터질 때까지 부르기. 두 분만 앉아주세요. 아, 두 분만 앉아주세요. 네. 누가 먼저 터뜨리나? 네, 누가 먼저 터뜨리나? 네. 자, 이 패량이 중요한 거죠. 자, 준비 들어갑니다. 시작! 터뜨리기. 오. 무거워. 왜 터뜨리기가 들어가나요? 터져야 돼요. 아니, 터져야 돼요. 아니야. 터져야 됩니다. 오! 터뜨려야 돼요. 정말 착한 동생이네요. 그래요. 정말 착. 이렇게 또 개인기 하나 살았네요. 아, 여기서 자 이번 풍선 대결은 일단 내 포의 실수로 인해. 네, 대원이 형이. 대원이 형 잘한 게 아니라 포의 실수로 인해 도중에 대원이 있어. 아, 저 근데. 풍선 저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두 개 볼 끝나요? 아니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7명 대결! 7명 대결! 제 말이에요. 다 같은 풍선으로 할까요? 네, 다 검은색으로 합시다. 다 터뜨리기. 터뜨리기.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니, 풍선 이만큼밖에 안 돼. 어떻게 터져요? 이리 오세요. 내가 이만큼 불었는데. 이리 오세요. 무릎 끌으세요. 다 사기꾼이세요. 무릎 빨리 다 주우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세요. 앞에 보고 사과하세요. 절대 무릎 끌지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네. 자, 빨리 시청자분들께 네. 빨리 사과 드리고 마무리해 주세요. 사과. 아, 신인인데 거짓말 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연습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불러 주신다면 꼭 1등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로? 네, 아, 다음에 어떤 걸로? 반갑습니다. 저희 매드타운 여러 방송에서 많은 활동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매드타운 그리고 열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MP3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매드타운이었습니다. 웰컴 투 매드타운! 감사합니다!
길게 늘어진 티셔츠가 올라치고 가운 들릴 정도의 소리로 shout out 딱히 루다에 무시된 이 정글 속에서 내 뒤틀린 미소가 떠나 이유 없이 악당처럼 구름아 누군가 묻게 찌르는 이유가 모든 행동에 필요해 이유가 우릴 기원 넣었지만 너무 지루하잖아 뭉그러진 머리 삐딱한 다리 I so regret 대체 뭐가 그리 문제인 건지 이게 우린데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봐봐 Always a color app 대체 어쩌라고 정답은 없어 앉아만 있기엔 우리 너무 젊어 You know I know who 녹탕물이 섞이듯 일단 휙 휙 쳐 모두 서두를 때 난 여유 있게 어깨에 먼지 털어내 hey. 누가 내 삶을 결정해 내 답지 따윈 치워도 I should right now Make the time.